커플 매니저 전선혜입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전 시간에 커플 매니저 자질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질에 대한 자세하고도 섬세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이 일을 원하는데 적합한지 또한 그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왜 인내심이 필요한가? 각양각색의 그 고객 측의 그 다양한 요구와 그 다음에 그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모든 분들의 개성이 다 틀리고 요구사항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매니저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노래 좋은 노래는 들을수록 감동이 오지만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매니저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 인내력이 정말로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내력 필요한 부분들의 회원들이 어떤 부분에 또한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인내력이 필요한가? 컴플레임이 오거나 아니면 부당한 요구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서 어떨 때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싸움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일은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면 본인이 그걸 참고 인내해서 그 사람과 다가가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그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나서는 좋은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어떤 부당한 얘기를 하면 그걸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그래서 장기간의 설득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커플 매니저한테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이 필요하고요. 아, 내가 매니저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을 때는 그런 인내력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힘들지 않고 감수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그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해이를 느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걸 맞춰 소개를 하는데 당신이 키가 작은데 왜 키 큰 여자를 원하세요? 이렇게 회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개할 때 키 큰 분도 해보고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 다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통화해서 정말로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매니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배우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만드는 일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좋은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